고맙습니다. 야, 진이야, 선우야, 왔는데? 아니, 이거 우리 그거 토양검정 맡긴 거. 네. 우리 적정인데 식상. 칼륨이 낮아. 확실히 태비는 풀어주긴 해야 될 것 같아. 원료를 받아가지고 배합하는 장소거든요. 배합. 네. 태빈 냄새 난다. 김이 막 나요, 진짜. 서로 이게 부숙되는 과정에서 네. 열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네. 이게 100%대씩이죠. 네. 오. 이게 1톤이에요. 어, 이것도 좋다. 그래, 이 방법이네. 야, 이게 그림이 되네. 집이 더러워졌어, 오고 나서. 치우긴 치워야겠네. 이거 어디가? 에? 멍멍아! 멍멍아! 여기 있는데? 멍멍아! 일라. 안 좋아. 유라, 안녕. 유라, 뭐야? 뭐야? 얘 뭐야? 얘 왜 데리고 왔어? 키우라고요. 우리 키우라고? 나 아니 잠깐 잠깐만. 야. 그냥 다 키우면 돼요? 아니 그냥 키우면 된다고? 철로 가서 놀아. 아! 철로 가서 놀아. 누구세요? 야! 유라 안녕.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 야? 들어. 왜 이렇게 안 왔어? 에? 신호라고? 어, 아, 저거 나가갖고. 안녕하세요. 네. 얘가 나왔지. 유라 안녕. 유라 안녕. 어머니, 무슨 일, 어떤 일이세요, 어머니? 어? 어떤 일이세요? 강아지 보러. 아, 강아지 보러 오셨어요? 응. 맞아, 유라네가 주고 가셨다 그랬지? 네. 엄청 강아지를 좋아하길래. 아, 네. 아 형이 막. 강아지 보이지 마. 막 이렇게 보러 돌아다녔는데 그걸 어머니 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엄청 이뻐하다 하고.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지치러다 있어 봐. 아, 이런 거요? 네네네. 안 그래도 청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머니 조심하세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인력 육상 천 농촌 자원팀 부서가 너무 많다. 어, 근데 다 어르신들이 될 것 같은데. 야 선현아, 네? 진이야 이거 그 뭐야 농업기술센터 네. 여기 한번 좀 주무관님들한테 공무원분한테 해서 우리 작물 좀 상담 좀 받아볼까? 아 저희 공통작물 정한 거랑 뭐 하고 싶은 것들 어떤지. 하고 싶은 작물 겹칠 수도 있으니까 말해보기. 김장 배추랑 김장 무. 저는 감자. 각자 원하는 작물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 작물들을 좀 정하는 게 고추랑 복수수. 어. 이 한번 연락 드려보죠. 아 여기 있구나. 지원 팀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지금 예 네. 네, 지금 괴산에 내려온 청년들인데요. 작물을 계획을 했는데 방문 드려서 좀 상담 한번 받아봐도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그럼요. 언제든지 아, 오세요. 예. 오. 아, 네, 알겠습니다, 주모님. 그럼 저희 한번 찾아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롱컷. 야, 정수혁 저 와, 이걸 박았어, 또. 어? 어, 예쁜데요? 네, 도쿄 문화가 있잖아. 오, 여기 파란도 적혀있네. 오케이, 갑시다. 하나씩 잘 지켜, 알았지? 갈래? 계획 짜는 게 이게 현실 실현 가능한 건지. 맞아 맞아. 형 뽕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주 아 뽕을 뽑아야 돼. 아 뽕 뽑아야 돼. 용촌이 미래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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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걸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한 번에 안 들어오면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네. 나름 시기별로 알아보고 했는데. 계산해서 하지 않는 거는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수박은 노지에서 저희가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다 뭐 미나리도 노지에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나리 계산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뭐 기술센터에서 도움을 받겠지만 마을 마을마다 그 농업 기술 같은 거를 노인분들한테 배우실 수 있잖아요. 네네. 어르신들한테. 유통도 어느 정도 여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네. 계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감자는 당연히 노지에서 하고 있고요. 네. 브로콜리는 노지랑 하우스에서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저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하루 이틀 저장을 좀 잘못하면 팬다고 하죠. 노화된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유통을 뺄 수 있는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소규모로 하신다는 조건하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리실 수 있는 건 고추일 것 같아요. 저희 초보 농부들이 고추를 할 수 있는 마을 어르신 분들이 하도 어렵다고 하셔서.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쉬운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려운 게 돈이 되고요. 왜냐하면 고추 같은 경우는 지금 통상적으로 그 300평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두 근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600근이 되겠죠. 600근에서 900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근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고추 축제 때 책정됐던 가격이 16,000원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15,000원만 한번 잡아볼게요. 15,000원을 잡아버리면 600근을 계산하면 이제 900만 원이 나오겠죠. 만약에 900근을 하신다. 그러면 아이고. 그럼 1,350만 원이겠죠. 그러면은 고추를 건고추를 잘하면은 노지에서 평당 3만 원도 가능한. 그렇죠. 가능. 와. 소규모로 하신다면 대규모로 만약에 몇천 평씩 가게 되면 어려워요. 어쨌든 모든 농업이 소규모일 때 생산량과 대규모일 때 생산량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번 이 1년 과정에 그게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배는 조금씩은 한 번씩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소규모라도 재배를 한번 해보시면서 문제점이 뭔지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건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씨야 뿌리고 새싹 나올 거 생각하면 기분 좀 좋아지지 않냐? 갑자기요? 갑자기요? 아, 나 갑자기 상상했어 지금. 730평에서 430평 공동으로 하고 100평씩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치? 은근 커요. 은근 크네 개인. 일단은 우리 이거 좀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볼까? 각자 볼까? 감자, 고추, 옥수수, 배추,
5가지는 공통 작물 확정. 아니 근데 고구마 살려고요. 아, 고구마는 그걸 빼는 거야? 빼려고요. 공통에서? 빼려고요. 이거 공통? 너무 많아요. 못해요. 겹쳐요. 아니 왜 상관없어? 왜? 땅이 없잖아요. 아니 연작으로 이거야 세 개 3 나누면 되지. 고구마 언제부터 언젠데요? 고구마 여기 적어놨잖아. 어 7월? 여름에 7, 8, 9, 10을 고구마 해야 되는데 우리 9월은 배추 해야 되는데 알아. 아 근데 고구마를 안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쉽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고구마가. 개인밭에서 할 건 아직 안 정했으니까 개인밭에서 하든 아니면 나중에 개인밭에서 좀 토해내서 고구마를 키우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영 그럼 고구마 그 가져가라. 네. 어. 아 그냥 개인에다가? 오케이 가져가. 고추 고추하고 배추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배추가 그게 중요해. 그래서 고추랑 배추에 좀 중점을 실을게요 저희가. 고추 배추. 왜냐면 고추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유기농으로 하니까. 선웅이가 제가 정말 공통 작물로 하고 싶었던 고구마를 바로 제외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운해서 아니 근데 고구마가 쉽다는데 왜 빼냐. 난 좀 이거를 좀 넓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역시 세 명 중에 두 명이 바로 돌아서 버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바로 포기하고. 감자 좀 땡길 수 있는 방법 없나? 여기 따뜻한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계산이 그래서 그게 방법이 없겠지. 네. 그러면 감자로 일단 첫 시작을 한번 해보고 브로콜리도 조금만 하든 잘 몰라 일단 봐봐. 그럼 정리할게요. 저희 이제 확정 작물은 3월에 심어서 6월에 재배하는 감자 두 번째, 4월에 5월에 노지에 심어서 7월 중순 재배하는 고추 다음 옥수수랑 9월에 배추까지 이렇게 딱 확정? 공통 작물? 네, 이렇게 확정. 지금 여러 선배 농부님들한테 이제 조언도 듣고 여러 가지 방법도 알고 이렇게 많이 배웠지만 저희가 이제 백지 상태잖아요. 이제 백지 상태에서 사실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엘사? 기다려. 먹어. 먹자. We used to be buddies, but now we're not. I wish you would tell me why. 그렇게 격정적으로 논다고? 축구하듯이. 야 뮤지컬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진짜 신발 바지 갈아입어야겠어.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예. 아, 예. 진영아들. 세식구래? 하나 인사드려. 저희 괴산이. 우리 보수야. 괴산이. 친구들하고 또 산이도 있고. 야, 식구 막내네. 그러면 오늘 이제 뭐 할 거야? 이제 눈도 오는데. 아, 예. 저희 오늘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 가가지고 농기계 좀 농 예. 뒷목격수 강아지 성화세요. 애기인데. 그냥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아니 나는 그렇게 네. 왜 좋아하지? 아 그리고 저희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뭘 준비해? 예. 네. 겨울이어가지고 네 기다리세요. 가져. 아 항상 그 준비되어 있는 우리. 네. 오 뭐야? 어 네. 사이즈도 예 네. 여기 뒤에 적혀있어요. 뭐로? 풍년 버스. 이야 멋지다. 오야 부럽다. 야 이거 네 거 아니야? 오 좋아. 야 이거 딱 입으니까 좋다. 따시죠. 따시죠. 자. 그러다가 오 야. 자 신발 갈아입고. 뭐가 좀 얘는 따라오는 거야? 네, 네 산이 저희 항상 붙어 다녀요. 잠깐 있어. 우리 잘 배우고 올게. 금방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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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에 배우러 왔는데 네. 저희 어디로 가야 되나요? 따라오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여기 이상원 주무관이 오늘 가르쳐 주실 건데 잘 배우시고 농사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인사, 인사.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처음에 부른 거라서 그냥 막 이 걱정 반, 설레임 반 그러네. 처음에 다 그렇습니다. 바퀴가 저희만 해요. 이게 야, 이게 트랙터야? 오이구야. 일단 외관을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요걸 이제 로다 흙을 퍼서 이렇게 날릴 때 이용합니다 이게. 야 이걸 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로더. 여기에 지게차도 부착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네.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지게차 기능도 할 수 있어요. 요걸 띄워내고 다시 지게차를 붙이면. 그러면은 이 차하고 제 얘는 어미 차고 새끼 차인가요? 아 좀. 그런 식이죠. 아, 이게 마력에 따라 마력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아무래도 이게 훨씬 좋겠네요. 훨씬 낫죠. 저희가 이게 두 시간 걸릴 것 같으면 이게 한 시간이면 나는 거죠. 저희 그럼 이 차를 타나요? 이 차를 타나요? 이거. 와. 저희 그럼 이제 배워봐도 될까요? 네, 한번 배워보시죠. 뭐. 타고 여기 한번 앉으시면 돼. 너 손에 올라가봐. 오. 처음부터 시동 걸음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네. 시동 걸 때는 클러치를 잡고 키를 돌립니다. 네. 네. 우와, 네, 이게 올라가는 거야? 쭉 올리면 쭉 올라가고 쭉 올리면 그렇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전진 후진은 차하고 비슷해요. 네. 기아를 넣고. 네. 기아를 일단 넣었어요. 일단 넣었어요. 네. 전진 후진 요거. 네. 클러치 일단 밟고요. 네. 전진. 네. 전진을 놓으면 전진을 가는 거야. 요게 전진. 네. 네. 오! 후진을 할 때는 네. 이거를 놓고 네. 다시 후진. 네. 우와. 우와. 다리를 바꿔서 이제 해보죠, 뭐. 네, 좋습니다. 네. 후진 한번 해보시지, 뭐. 이거. 후진이요? 네, 지금 기아가 다 넣으니까 이거만 후진을 하죠. 이렇던데요? 네. 그럼 갑니다. 오.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쭉 올려보죠. 자, 올려보죠. 내리죠. 내리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순서. 오케이, 가자, 해보자. 쉬운 게 아니라니까. 어렵다니까. 네. 오, 좋아, 오케이. 기아를 넣어보죠. 네. L로, L. L. 아니, 이쪽 아니고? 아, 네.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죠. L. 아, 된 건가요, 이게? 네. 그렇죠. 오! 네. 이게 몇십 킬로까지 나가나요? 여기 보통 40킬로까지도 달려요. 아, 최대로 달리면? 네. 최대로 달리면. 상당히 빠른 거죠, 40km. 아, 네. 오. 지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악셀 누르면 좀 더 세게 하나요? 네, 악셀에다 밟으면 좀 빨리 가죠. 네. 좀 빨리 가고. 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맞죠? 답하셨을 텐데 완전 침착하게 알려주시고 한 명 한 분 다 알려주셔가지고 해보면서 이제 숙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농업지식센터에서는 또 이제 농기계도 임대를 해주고 있으니까 네. 임대하는 장교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죠. 어, 보고 싶어요. 또 있어요? 이야 이거 뭐야? 우와. 오유 야 관리기가 여기 참 있어. 아니 관리기가 몇 개예요, 주무관님? 한 100개 됩니다. 네? 여기가.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고 네.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나 많은데 혹시 네. 저희가 이걸 빌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떻게 빌리면 될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회원 가입을 이렇게 하셔서 전화로만 하셔서 예약을 하시고 며칠 날 가져가기 때문에 그날 오시면 됩니다. 아 그럼 그냥 원큐에 다 가져갈 네, 수 있는.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그 농업인 자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빌릴 수 있으려면. 아,
그렇죠. 농지원부가 되도록이면 있어야 됩니다. 아, 경영체 등록 없고 농지원부만 있어도 되네. 예, 예. 아, 오, 그럼 형,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다. 네. 오, 아, 근데 아, 우리 지난번에 태빈이 네. 일일이 손으로 다 여기 태빈 살포기 있네. 저기 700평을 태빈 살포기로 뿌리면 얼마, 몇 분 만에 뿌리나요? 700평을 뭐 3, 1시간이면 금방 저희 8시간 뿌렸는데. 예, 그렇게 기계를 하는 거와 기계를 하는 거와 손으로 하는 거 천지 차이죠. 와. 농사를 지으려면은 기계를 좀 잘 많이 다루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하고 편하게 좀 농사를 질 수 있고 유리한 거죠. 야, 그동안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주무관님, 멋진 주무관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농기계 스승님으로 오시고 싶어요. 어, 바람 한번 했어. 한 번에 야, 좋아. 전제하고. 아니야, 아니야. 오, 오, 형 앞에 나오는데? 오. 오케이. 친환경 재배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김창한 대표님이라고. 아, 김창한 대표. 네네네. 그 대표님만의 꿀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하우 꿀팁 이런 것 좀 물어보려고. 여기 도착. 헐, 일단 내려서. 네, 한번 보시죠, 내려서. 대표님께 한번 연락드려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우리 청년 농부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유기농 주말농장을 하는데 거기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이름들이 적혀있더라고요.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이 유기농 주말농장은 소비자들이 유기농 농산물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엽채소들이 이게 입이 그러니까 만져보면 네, 힙, 막 이렇게 연하고 희말대기가 있는 없는 게 아니라 그렇지. 네, 너무 싱그럽고 예. 너무 맛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색깔이 다른 거. 그게 유기농이에요. 향. 네. 향이 너무 좋을 맛. 것 같아요. 예. 색깔. 거의 상추들. 특히 제일 오래 거리가 안 두드러지는 게 저장성. 저장성. 저장성이야. 네. 며칠 정도 오래 안 상하나. 이거 뭐 한 달 정도는 뭐 한 달이요? 그냥 한 달에다가 놔도. 아니 아니. 아, 냉장고에. 냉장고에 넣었을 때 예, 한 달 정도. 와, 한 달이요? 저장성이 네. 우수하구나. 야, 이 향은 진짜 겨자 맛나, 이건. 진짜요? 아, 예, 이것도 먹어도 되나? 예, 예. 이파리 먹어볼래? 입에서도 예, 예. 겨자. 형 먹어볼래요, 겨자? 예. 어, 나도 겨자 먹어볼래. 현웅이도 먹어봐, 겨자. 그걸 배에 싸먹고 싶다. 아니, 처음에 안 나는데 진짜 씹다 보면 겨자 맛이 나요. 겨자 맛 나잖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겨자구나. 예. 뭐 신기하다. 많은 소비자들이 예. 예, 수입 농산물을 안 먹고 이렇게 믿을 수 있으면 이제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잡으시면. 네. 여기가 토마토 농장입니다. 아, 저 끝이 안 보여. 예, 예. 요게 한동이 천평입니다, 여기. 아. 들어와요. 와. 우와, 실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 초면 완전히 다 이제 수확이 끝나야 돼. 이제 바로 노타리 치기. 그렇지. 네, 바로 이제 노타리 치기. 초사 관리가 그래도 잘 돼서 토마토가 이 끝단계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제가 알던 토마토보다. 그러니까 이게 대추 방울이라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건 요만한데 예, 예. 이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요? 그게 이제 크는 건데 네, 여기 이렇게 생긴 토마토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와, 이 끝에 있는 거를. 예.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네. 이 끝에까지 진짜 올해는 잘 컸어요, 토마토가. 드셔. 따먹고 돈 내면 돼? 왜 이렇게 눈치를 봐? 내 향이 아닌데요? 너무 많이 따먹어. 맛있어? 싸운데 맛있다. 그러니까 더욱이나 유기농은 토양이 제일 그렇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딱 토양이야. 최소한도 5년은 토양 관리를 해줘야 돼. 농사를 지면서. 5년을 해야. 그래야지 유기농 토양을 만들 수가 있어. 만약에 그것도 5년도 짧은 거야. 길게 하는 사람들은 10년 뒤에 유기농 토양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30년 한 거거든요, 지금. 토마토만 30년 했는데 토마토를 몇 번이나 했겠어요, 30년 동안? 수천 번 하셨겠죠. 60번을 한 거야, 농사를. 60번을 농사를 한 거야. 와, 아. 60번. 뭐 오셨으니까 토마토 밭에 가서 필요한 대로 네. 좀 많이 좀 따갖고 가셔. 아, 감사합니다. 학교 3학년 10살짜리 성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마을에서 우연히 뵀는데 예, 성기가 너무 심심해한다고 해서 제가 피아노 레슨을 해주고 왔어? 어? 어 들어왔네. 들어와. 성기야 형 인사 안 했죠? 들어왔어요. 어 안녕 안녕 여기 왔다 안녕. 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갈 때는 우리 뭘로 하기로 했죠? 플랫. 플랫 해볼게. 자 음 맞춰서. 원 천천히 투 쓰리 포 잘했어. 못 끊어서 토마토가 그거 되겠지? 진짜 물러지겠지? 내가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형이 얼었어. 어? 아니야. 밑에 쓴 것 같아? 밑에 따뜻해. 맛이 나는 거야. 토마토랑 같이 먹어봐. 성기야 이거랑 같이 맛이 먹어봐. 나는 거야. 맛있는 거야. 어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채소도 먹어요. 샐러드. 야, 성기야 맛있어? 아니라고? 왜 그렇게 불러? 아 그래? 그냥 먹을만 해? 성기야 어. 봐줄만 해? 계속 선생님이네. 또 점수 매겨요? 이거 컸어요? 아니 내일 사료 떨어져서 껌이랑 사야죠. 내일 사야지. 어 지훈이 형 계란 나왔어요. 계란 형. 형! 진짜로? 계란 나왔어요! 어디 봐! 진짜로? 진짜 나왔잖아! 저기 있잖아! 대박! 형 계란! 대박! 계란 나왔어! 우와! 아 저기 집에다가? 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형님 와 진짜 청계야! 파래! 우와! 기특하다! 야 이거 하나 빼주려고 그러는데? 첫 계란! 첫 계란입니다! 너무 기특해!